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ChatGPT가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ChatGPT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2021년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최근 소식,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아예 뭐 바보 멍청이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는 뭐 그 틀린 데이터로 뭐 아주 뭐 자신감 있게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아, 저도 정답인가?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인공지능의 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이 ChatGPT가 어떤 답변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한 뒤 최신 정보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ChatGPT의 최대 단점 이 해결되는 걸까요? ChatGPT를 유료로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세팅에 가셔서 베타 기능 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브라우즈 위드 빙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이 옵션을 활성화를 하시면은 이 ChatGPT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인터넷을 브라우징한 뒤에 이 최신 주제나 최신 이벤트들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이걸 끄고 현재 이 GPT 4버전에 현재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몇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ow many Starlink satellite are on duty?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업데이트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몇 개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 여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2021년이 마지막 업데이트다. 뭐 스페이스X가 1700개의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쏘았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확히 2021년에 멈춘 데이터입니다. 이미 2002년도에는 1700개가 넘었었죠. 이 2022년, 2023년에도 많은 발사가 있었고, 현재 2023년 6월 기준 총 4500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350개 정도는 궤도를 벗어났고 현재 4100여개의 인공위성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 1700개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기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옵션을 키고 최신 데이터까지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을 키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채팅을 만들고 이 GPT-4의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여기 인터넷 검색을 허용한다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시오. 과연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1700개 이상을 내어줄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 콘텐츠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는 4200여개,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거는 3500여개, 아까 제가 찾았던 그 숫자와 이 궤도에 있는 게 4198개, 그리고 임무를 수행 중인 게 3542개, 정확한 최신 데이터까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잘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키면은 아주 뭐 최신 주제들에 대한 질문도 잘 답변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2023년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줘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을 기반하기 때문에 완전히 최신 데이터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인터넷을 찾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2023년 1분기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익은 6400억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나온 S23 뭐 울트라의 판매가 도움이 됐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데이터도 잘 답변을 하는 모습을 봤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출처, 이 답변을 얻은 이 레퍼런스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 친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 출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검색 능력이 생겼으니까 뭐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2023년 5월 동안 가장 핫했던 AI 뉴스 5개만 소개해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최신 뉴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1번으로 뭐 지들 거부터 소개를 합니다. 뭐 GPT-4가 새롭게 나왔다, 그리고 메타 뭐 AI를 기반해서 뭐 도구를 도입했다, 이 2023년 5월에 나온 가장 핫했던 AI 뉴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신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는 모습, 이 최신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있지요. SK하이닉스의 2023년 상반기 주식 가격의 추이와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하반기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줘. 이 주식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경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의 모든 자산과 레버리지, 신용 미수를 포함하여 최대로 투자할 거야. 최대로 몰빵해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한다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번 하반기 주가 움직임, 나의 모든 자산과 레버리지를 써서 몰빵으로 투자할 건데 어떻게 얘기할지 봅시다. 일단 첫 두 문단은 이 보험을 깔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압박을 했는데 압박감을 느꼈나 봅니다. 반도체 시장은 고점을 지나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쩌고저쩌고 제 GPT가 이번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뭐 수요가 촉진된답니다. 갑자기 영어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임감을 조금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갑자기 이 자신이 없었는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제 GPT는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지요. 최신 웹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쓸 건데 소개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작성해줘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하나 잘 작성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로그 글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야, 웹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 순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소개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뭐 체계적으로 답변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 좀 빈칸을 채워놓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한글 때문인지 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못 받아온 것 같은데 이 체계적으로 야 이게 또 갑자기 영어로 답변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영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am writing blog post introducing the most famous web programming language in 2023년 famous 소개부터 systematically 한번 영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은 잘 답변을 주겠지요. 나옵니다. 랭킹 나옵니다. 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밑에 이렇게 추가적인 검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랭킹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채워놓는 방식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틀을 일단 만들어준 것 같고 여기다가 채워넣는 거는 또 따로 검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역시 예상대로 여기서는 이 블로그 포스트의 포맷 이 형식을 먼저 싹 만들어준 다음에 이 검색을 한 뒤 1, 2, 3위의 이름을 저 위에 넣고 그에 대한 설명도 이 위에 채워넣으면 아주 좋은 블로그 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HTML,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2023년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GPT의 최대 단점 학습 데이터 이후의 상황 이 최신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본격 오픈 AI가 유료 구독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단시간에 모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많은 업데이트가 이어지길 바라보고 GPT-4 티저 영상에서 보여준 이 멀티모달 이미지나 이 사운드도 이 검색 인풋에 넣을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